내년에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남은 천안갑과 을, 아산, 당진, 홍성예산, 서산태안, 보령서천, 공주, 부여청양, 논산계룡 금산 선거구 등 현재의 10개 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현장인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찬우 당협위원장이 제일 먼저 천안갑 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서북구 선관위는 새누리당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새누리당 박중현 천안시 축구협회장이 천안을 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우리 고향 천안 그리고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깨끗한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30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천안 시민을 위한 또 천안의 발전을 위한 이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천안의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정말 천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봉사를 하며 그동안에 총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봉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천안갑 선거구는 이규희 봉산황토길 만들기 시민모임 대표가 오전 중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김수진 주택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서 M뉴스 송진선이었습니다.